네, 구속 수감된 지 5년 만에 국민들 앞에 메시지, 육성 메시지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. 한 8분 정도 되는 메시지 가운데 딱두 문장이 의미심장했습니다.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. 좋은 인재들이 고향인 대구에서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. 예. 아, 우리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앞으로의 행보, 이분과 함께 원포인트 인터뷰로 진행해보죠.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, 어제 오랜만입니다. 예. 대구 현장까지 가신 거죠? 저희들이 그 환영 행사 주관을 했죠. 예. 네. 어떻게 직접 보시기에도 또뭐 전에 들으시기에도 건강 상태는 좋으시다고 하던가요? 옆에서 제가 직접 뵙고 아침에 병원 나오실 때의 화면으로 본 것보다는 좀 붓기가 좀 줄으셨던데 얼굴은 좀 부어 있는 상태신데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. 예. 아, 그 얼굴이 좀 부은 상태셨던 거군요. 마스크에 사실 가려져 있어서 잘은 안 보였는데. 아.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그두 문장을 넣고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.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. 또 좋은 인재들이 도약을 이루고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. 조원진 대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 저는 대통령께서 달성하신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뜻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시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아,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대구 달성으로 갔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인 행보,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신다니요? 네, 그런 생각이 있고요. 뭐곧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예. 구체적인 행보는 뭐 조만간 어떤 행보가 안 나오시겠습니까? 뭐 전제는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. 왜 직접 나서서 뭔가를 조직하거나 어떤 수장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?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아마.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무튼 지방선거의 일정 부분은 조금 뜻을 좀 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지방선거에 그럼 뭔가 누군가의 지원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메시지 정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걸까요? 네네, 그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어제 그 현장에도 정치인들 많이 가셨죠? 현장에는 저하고 대구시장, 그다음에 그 경북도지사 이렇게 오실 조예예. 뭐 김재원 최고위원 얼굴도 보이고 그런 것 거기는 같던데. 이제 삼성병원에, 저는 이제 병원 사저 쪽으로만 이쪽에. 가셨군요. 예. 아, 그렇게. 삼성병원에는 뭐그 전직 장관 뭐 총리 이래가지고 많이 네. 오셨대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뭐 메시지를 내고 지원 유세하는 정도만으로도 정치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뭐 그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시겠죠.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, 뭐 제가 구체적으로 뵙게 되면은 네. 이런저런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예. 예. 아니 뭐 일각에서는 계속 옆에서 수행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?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예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? 아니면 뭔가 좀 들으신 이야기, 대화를 나누신 게 그거는 있을까? 뭐 나중에 뭐좀 있으면 조만간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. 막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. 그렇죠. 그것이 이제 뭐 본인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 뜻인지 그 부분은 아무튼 조만간에 어떤 결과로 나올다고 이래 봅니다. 예. 조원진 대표님은 뭔가 알고 계시는군요. 그쪽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. 워낙 또 가까운 분이시니까. 제가 아는데 지금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죠. 뭐 유영하 변호사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뭐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잖아요. 예,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. 예. 그건 뭐 조금 시간이 그래 오래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입장 발표는. 아, 출마 쪽으로 마음을 잡은 걸로 보시는군요.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뭐 정치판에
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인격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, 그 윤석열 당선인과는 사실은 이제 악연이 있는 사이 아니겠습니까? 국정농단 수사의 팀의 검사였고, 그렇죠. 예. 그랬던 사이인데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? 아무튼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화환을 하다 보내셨고. 네. 뭐 그런 란을 보낸 답이 답을 하셨잖아요. 대통령 측에서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조만간에 만나시지 않을까. 뭐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서로 논의를 하면은. 네. 뭐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저 취임식에 초대하는 거 뭐 그건 왜 공식적인 자리 외에도 따로 만남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뭐 다음 주쯤 뭐. 예.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다음 주 정도. 아니 네, 그러면 예.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만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? 먼저 만날 가능성이 더 아니겠습니까? 아, 더 크다. 예. 이게 저쪽에 뭐 지금 문 대통령 쪽하고 뭐 꼬여가지고. 네. 그 꼬이는데 풀려면은 우선 뭐 감정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. 그래서 뭐 당선인 측에 있는 측근들이 조금 겸손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왜냐하면 뭐 나가는 분하고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아, 지금 당선인 측에 지금 조언하시는 거군요.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치 오래 해봤는데. 예, 예. 아무튼 뭐 큰 표차로 이긴 당선인들도 저렇게 하지 않았거든요. 아하. 아무튼 뭐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면은 조율을 하고 좀 시끄럽게, 국민들이 지금 엄청 다른 고통이 있는데. 네. 뭐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그렇게 저렇게 자꾸 마찰음이 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측근들. 에게 조언하시는 거예요? 더 겸손해야지. 겸손하라. 특히 권선동 의원이나 장재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죠. 아, 그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. 원래 선거 전에도 하던 말을 그냥 하는 것뿐인데 남들이 좀 특별하게 본다. 그건 당선인 신분하고. 예. 후보 신분하고는 전혀 다르죠. 아하.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. 아,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. 알겠습니다. 예. 어제 그 두 문장을 놓고 정치판이 굉장히 술렁였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, 어느 정도나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의미인가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조원진 대표의 해석 들어봤습니다. 조 대표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우리공화당. 네. 조원진 대표였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